아버지, 리슨, 가장 쉽게 편집 날 들으시고 덩치 큰 소에 즐기며시여 농고랑 밥고랑이 아홉 식구를 통해 얻고 챙기질 구가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흘린 탕방울에 쌀밥과 멸치 반찬 도시락에 점심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방 아랫모 양반자리 앉으시며 구슬프게 부르시는 노래 따라 눈앞에 서원합니다. 동네 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하며 근처에서 알림일까? 어쩌시구나 우리 아버지 아나운서이신가? 짓발이 자전거 등 뒤에 타고 애비군 훈련단면 넓은 운동장에서 우렁차게 구령하시는 아버지, 둘째 딸 눈에는 제일 멋진 우리 소대장님. 설날에 외가에 세배하러 가실 때면 졸랑졸랑 따라 나서는 둘째 딸인가? 아버지 시절엔 회갑이면 만족이라. 10년만 더 채우시어 회갑잔치 구슬프게 동네 잔치 텐데요. 뭐가 그리 바쁘셨어요? 4월 초파이 되면 어김없이 양복으로 단장하시고 가말로 구경 가신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서도 구경하시랴 길도 4월 초파이. 아버지가 꿈에 오시면 기쁨과 행운이 찾아왔어요. 굽이굽이 오르던 길도 찻길로 훤해졌어요. 설계서 두 장 가지고 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내 꿈에 오실 거지요. 네, 김진호 시인.